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서오세요. 자, 들어오십시오. 자, 안녕하세요.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또 강상태 씨를 모시게 되는데, 자, 그 이유는 우리가 일전에 인스타그램 영상에 올렸던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색으로 궁금했는지, 오더했는지 궁금해한 그 악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그 악기를 처음으로 강상태 씨한테 인기하면서 첫인상 리액션 비디오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좋습니다. 맨 처음에는 이 악기가 이야. 맨 처음에 반짝이 사갈 땐 이렇게 반짝이 안 좋아하셨는데 무대에서 써보니까 생각이 바뀌죠. 네네네.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보다 기타가 더 눈에 띄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, 아, 이거는 사람부터 빛나게 하는 어떤 그런 거. 무대는 어차피 관객을 즐겁게 하는 거니까 어떤 요소가 됐든지 이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 빈센트 악기는 5현이고 34.5인치 악기고 트레디셔널한 모든 구성 요소를 갖고 있지만 뭐랄까 그 밖에 모던한 펑션도 갖고 있는 그런 악기예요.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, 자, 로스티드 메이플, 다크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명 한약방 에디션이라고, 렉에서 감초 냄새 같은 게 나고,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메이플하고 구분이, 구운 메이플하고 구분이 안 가는 색깔이, 이게 카탈로그 모던하신 대로 층이 보이시죠? 네네. 카탈로그 좀 더 진하게 있고 급하게 바꾸신 픽업 커버 네.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소리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태시하고 얘기했었을 때 오더 스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, 아까 전에 카탈로스 지판 잠깐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색상은 이제 여기서 가장 고가 옵션 중에 하나인 메탈 플레이크가 들어간 색상입니다. 그러니까 메탈 플레이크, 이 색상 이름도 메탈인데요. 메탈 플레이크는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펄보다 좀 더 큰 금속 반짝이가 들어가서 색상을 좀 더 화사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그런 색상들의 총칙입니다. 그래서 빈센트의 색상 중 옵션 중에 가장 고가예요. 그 다음에 폴토이즈 픽가드, 그 다음 픽업 커버는 크림색으로 했고 픽업은 호이슬입니다. 그 다음에 나머지 하드웨어는 자체 빈센트 자체 하드웨어. 자, 뭐 그러면은 가볍게 비디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음에 우리가 정식으로 리뷰할 거잖아요. 네네. 네. 그냥 한국의 빈센트 아티스트로서의 그냥 뭐 포부를 밝히자면 우리 나이 포부는 좀 그렇잖아요. 우리 나이 좀 그렇고 엉망이구만. 제가 이렇게 빈센트 베이스를 지금 이제 거의 1년째 계속 쓰고 있는데, 지금 재즈 베이스랑 PJ 모델 두 가지 쓰고 있는데 다른 악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제가 지금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베이스를 친 지 언 20년이 되어 가면서 되게 수많은 악기를 거쳐 가면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소리, 만듦새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조금 제가 원하는 니즈를 잘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의 악기를 되게 오랜만에 혹은 처음 만난 것 같은 기분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. 이 악기도 그렇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앞으로 무대에서 상태 씨가 쓰는 이 악기 보면 빈센트도 하고 알아봐 주시고 아는 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다음에 정식 리뷰로 상태 씨가 지금 1년 쓰면서 쓴 빈센트의 소감 이런 것들은 다른 비디오 편에서 한번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라이딩 베이스 강창용 강상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